책 랩걸, 2016년 출간되어 2017년 알쓸신잡이란 예능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저자는 식물 토양을 연구하는 지구화학자 호프 자런으로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서전을 식물에 비유해 호평을 받습니다. 책은 자신의 이야기 한 장, 이를 식물에 빗댄 이야기 한 장으로 번갈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독립된 연구자, 즉 박사학위를 따서 취업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노르웨이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 최대 도축업 소도시인 오스틴 출생합니다. 노르웨이 출신들은 서로 안부를 묻길 꺼리고 서로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는 침묵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시의 유일한 대학 교수로 42년간 실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자에게 마음껏 실험실을 보여주고 저녁 8시에 함께 집까지 조용히 걷곤 했습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과학 영재대회도 우승할 만큼 우수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중퇴합니다. 억적스럽게 아들 셋, 딸 하나를 유치원까지 보낸 뒤에 대학에 등록했지만 영문학과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부모는 작은 시의 동쪽과 서쪽에 살다가 지금은 가족의 집을 남쪽에 꾸렸습니다. 매 주말 나가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결혼식, 자녀 세례까지 모두 경험합니다. 저자는 어릴 때 주목이 받고 싶어 엄마 따라 수준 높은 영문학 책을 따라 읽습니다. 아빠를 닮고 싶은 동시에 엄마가 누렸어야 할 삶의 화신이라 생각해 과학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유형기를 먼저 내나무에 비교합니다. 초봄에 잎을 빨리 피우려다가 늦은 폭설에 내나무는 자신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처럼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이 희망에 쓰려던 자산을 쓰게 해서 자신의 성장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씨앗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생명은 태어나서 죽기만을 기다리지만 씨앗은 번성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피어날 환경을 기다린 저자 자신의 유년기를 비유합니다. 저자는 다른 모든 가족들, 아빠, 엄마, 오빠들처럼 주수도의 미네소타 대학에 진학합니다. 여러 알바를 하는데 그중 병원 수액 알바가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진로 고민에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 열심히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리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약사가 수액 제작을 배우라면서 소개해준 기술직 사수입니다. 이혼을 한 뒤에 골초의 남성 혐오가 된 분인데 저자가 실수해서 약사에게 혼난 날엔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클로드란 남성입니다. 혈액은행의 카운터를 보는 사람인데 저자에게 출근되자 가상으로 남친이 있다고 둘러댑니다. 버려지는 혈액을 저자가 아까워하자 과자 얻으려 헌혈을 쓸 양아치들 피일 것이라며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병동 근무.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그저 너무 깊은 상처에 과거에 매기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기보단 그들에게 무심해지는 나를 막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로장학생. 병원 알바가 세계 최고의 자부심이 이제 노예 상태라는 환멸로 변할 무렵 한 교수님이 제의해줍니다. 이에 저자는 엄마처럼 남자에 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런 학부 시절을 씨앗의 뿌리 내리기로 비유합니다. 씨앗은 환경을 파악한 뒤에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닷을 내리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의 뿌리는 돌도 부수고 그 어떤 펌프보다 효율적이며 잎보다 큰 면적을 가집니다. 이제 대학원을 향해서 저자가 진심으로 연구를 대하자 학부 지도교수님은 대학원 진학을 권합니다.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에서 3년차가 되어 여름 현장 수업 조교로 지질학과 현장학습단을 이끕니다. 이때 빌과 만납니다. 직접 사제 장비도 가져와 진심으로 연구하는 빌을 교수님께 저자는 추천합니다. 둘이 많이 대화를 하자 현장학습단들은 둘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둡니다. 저자는 빌과의 만남을 선인장의 가시로 비유합니다. 잎은 원래 빛과 물로부터 당을 만들어 수액을 뿌리로 내려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선인장의 가시처럼 어쩌다 새롭게 낸 접근이 선인장에게 새로운 세상을 갖게 해줍니다. 저자에게 빌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연구의 기쁨. 지지받는 연구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지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꼰대 포닥을 피해서 밤에 실험실을 이용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전율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연구. 실험이 잘 풀렸던 그 이듬해에는 팽나무들이 오히려 열매가 안 열립니다. 이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져서 여름 전체를 콜로라도에서 보내긴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짜릿함과 좌절감을 나이테에 비유합니다. 목재에 새겨진 한두 해 동안의 이야기로 활짝 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무는 수없이 가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진로 결정. 막학기가 되어서 나는, 즉 저자는 박사를 따고 빌은 학사를 졸업합니다. 박사 3년차부터 알아봤다가 합격한 교수 자리. 저자는 미래가 확정되자 우울하면서도 안심됩니다. 졸업식에 가족도 어차피 오지 않으니 그냥 실험실에서 출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유리관들이 고압이 되어 폭파사고가 있었고 라디오를 틀기 위해서 수그렸던 탓에 얼굴에 꽂히는 것만은 피합니다. 저자는 목숨을 구해준 라디오를 챙겨서 조지아텍으로 향합니다. 초보 교수가 되어 실험실을 꾸미고 학부 수업을 합니다. 빌에게 실험실을 같이 꾸려나갈 것을 권했고 빌은 기꺼이 조지아텍으로 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거주지로 옮긴 것을 꽃꽂이에 비유합니다. 버드나무나 쇠뜨기는 가지들을 흘려서 유전적인 도플갱어가 여러 장소에 존재합니다. 가지가 물에 흘러가 새로운 터에서 자라나곤 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시골 이민자 출신으로 여성이고 건강이 안 좋고 동료 빌은 장애인입니다. 이런 연구자가 50세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일대기 자서전으로 일부는 유년기부터 박사까지를 다룹니다. 유년기 고향과 부모의 추억, 학부 시절 병원 알바의 추억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평생 놀룰 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